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군대 생활관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육군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입니다. 생활관으로 보이는 공간, 군복을 입은 남성이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보안을 지켜야 하는 군대 내부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트장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근 전역했다는 누리꾼들은 요즘의 생활관 모습과 똑같다며 실제 군내에서 진행된 방송이 맞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시간 이후와 휴일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